아이쿠 직원들 안녕, JJ입니다. 자, JJ가 오늘 리뷰할 음식은 이겁니다. 모나미 매직 잉크. 요거를 지금부터 먹을 건데 얘는 펜이에요, 펜. 매직 쓰는 거. 이거 말고 제가 그래서 진짜로 오늘 먹어볼 음식은 이겁니다. 짜잔, 짜잔. 모나미 매직 레드 메론 스파클링 블랙 레몬 스파클링입니다. 여기 편의점에 가다가 봤는데 이거 옷에 많이 봤... 어? 매직이네? 근데 심지어 이 음료수 색깔이 검정색, 빨간색, 잉크 색깔하고 똑같은 색깔의 음료수를 이렇게 잘 배치를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오표 밀가루, 말표 구두약, 과자도 나오고 맥주도 나오고 브랜드들이 타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서 부캐 느낌으로 뭔가를 만드는데 이 상품도 매직을 가지고 부캐로 마케팅을 해서 음료수를 만들어버렸다. 유튜브를 잘 아는 회사가 아닌가. 유튜브 가기 보통 이런 게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먹는 딱풀이라던가 먹는 벽돌 이런 것들이 예전에 유행을 했었는데 원래 먹는 게 아닌데 먹는 걸로 만들어서 먹어버려. 그러면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사람들도 궁금해서 한 번쯤은 다 먹고 싶어.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은 그렇게 어그로 제품으로 보이더라도 맛까지 괜찮으면 이거 오래 갈 수도 있거든요.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매직부터 먹을까요? 검정색 매직부터 먹을까요? 검정이요! 빨강이요! 둘 다요! 그만 써 이제! 자, 빨간색 모나미 매직 잉크 부캐로 만들어 놓은 녀석을 한번 따라 볼게요. 얘는 레드 메론 스파클링이라고 써 있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체리 맛일 것 같지만 메론 맛.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냄새는 그 매직 스파클링이라 그래갖고 병매직 뚜껑 딱 열면은 나는 이 냄새를 좀 구현해 놓지 않았을까 했는데 전혀 그런 냄새는 없고 메론의 달큰한 향이 이렇게 솔솔 코를 자극을 하는데 수박 같은 느낌도 있고. 자,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그냥 영락 없는 메론 맛 소다! 그 선키스트 메론 스파클링 드셔보신 분 계세요? 그거랑 비슷해요. 패키지가 먹어선 안 될 것 같은데 따라서 먹으면 빨간색인데 메론 맛이 나는 것도 웃겨요. 괜찮은 것 같아. 그 다음은 까만색인데 얘는 블랙 레몬 스파클링. 레몬 맛이래요, 레몬 맛. 블랙 레몬이라는 게 있나? 근데 얘는 따르니까 완전히 까만색이 아니고 콜라 색깔보다는 조금 더 까만색이 나는 것 같은데 약간 누런색이랑 까만색이랑 좀 섞여 있어요. 냄새가 향긋해. 그 레몬 향 나는 야키 캔들 냄새. 뭐 그런 향긋한 냄새가 나는데. 품격 있게 찹잔에다 받쳐갖고. 이거 맛있어. 그냥 레몬맛 탄산 음료인데 얘는 조금 특이하게 레모네이드에다가 소금을 조금 더 집어넣지 않았나 싶은 짭조름한 맛이 같이 드는 레모네이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품격있게 찹잔에다 받쳐갖고 먹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긴 게 매직 벽 안에 들어있는 것 같이 디자인을 해놔서 어떤 맛이 날지 궁금해서 사와봤는데 굉장히 재밌고 그리고 맛도 나쁘지 않았던 그런 음료수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편의점에 한 바퀴 쭉 둘러보니까 제가 여태까지 몰랐던 그런 과자들도 굉장히 많았고 간식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두 편 정도 더 기획을 해서 다음 주, 다다음 주 뭐 그렇게 한번 한 편씩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들도 많이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